후성이 기억나실란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걸 2016년도에 여기서 한번 했죠. 여기서. 그래서 그때 어떻게 움직였었냐면, 여기 이제 추천 포인트가 항상 비슷해요. 제가.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것도 여기서 이제, 여기서 돌파하지 못하고, 뭐 여기서 이제 그때 들어갔던, 맞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주가가 이후에 상당히 크게 이제 상승을 했고, 물론 이걸 다 먹지 못했죠. 문제는 이걸 다못 먹었다는 게 문제였고, 그리고 이것도 또 여기서도 한번 문자로 한번 추천이 나갔다가 지금 여기 이제 빠지고 그때부터 이제 다시 한번 더 시세를 붙였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뒤에 이렇게 휙으로 한번 더 빼는 거는 감당을 못합니다. 사실 이거는 인위적인 하락이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이런 기업들 자체가 우리가 조금 놓고 보시면, 일단 후성이라는 기업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이 원래는 이제 탄소 배출권이에요. 탄소 배출권. 우리가 탄소 배출권이라고 해서 요게 이제 우리가 휴캠스 이런 기업들이 탄소 배출권이죠. 이런 기업들과 함께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가장 먼저 이게 나올 수 있는 기업이고, 하지만 이제 이 후성이 주가를 이렇게까지 올렸던 것은 탄소 배출권에 대한 분위기는 아니었죠. 결국에는 이 기업이, 자, 일단 크게 놓고 여기서 보시면, 우선 왜 여기서 이제 추천이 나갈 수 있었을까? 결국에는 앞에 있는 이 트리거를 먼저 봤던 거였거든요. 이 트리거 자체가 한번 크게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주가를 한번 쉬었다가, 그죠? 그냥 요게 윗꼬리가 길게 달렸지만 주봉으로 또 다른 모양이 나올 수 있죠. 이런 것들은 자세히 봐야 됩니다. 그냥 요렇게 놓고 보시면 어때요? 아, 요게 고가 권역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닫혀 있는 것이 일단 1차적으로 한번 형성되고, 그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주가가 다시 한번 더 박스를, 요런 데서 이제 박스를 이루면서 움직이다가 시세를 한번 강하게 이렇게 이제 폭발시키는 거죠. 보이죠? 거래량을 붙이면서 주가를 올렸던 게. 그럼 앞에서 끊어놨던 이런 자리에서 어떻게 돼요? 지지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지지가 나오고 여기 밑에서 이 자리에 또 지지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후성은 지금 제가 생각했던 대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차트가.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이제 움직임이 나오면서 지금 여기 요거 빠지는 건 뭐예요, 그럼? 요건 이제 과매도 구간 들어가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더 4,400원대 강하게 돌파해서 올라오면 이게 그때부터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죠. 자, 이제 바닥을 다지고 이렇게 이제 지금 작업치는 거 보이십니까? 여기 한번 살짝 들었다가 뺐다가 한번 뚫는 척 했다가 다시 한번 빼보고 다시 한번 들어보고 빼보고, 얘들은 원래부터 한 요런 장난을 조금 치는 애들이에요. 자, 요번에 이제 한번 뽑아내겠죠. 그죠? 이렇게 이제 뽑아내기 시작하죠. 한 번은 헤이크고 두 번은 헤이크를 못합니다. 그게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데 기본적으로 이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자, 그죠? 보이시죠? 딱이 자리를 딱 맞고 쫙쫙 이렇게 정확하게 지금 선을 터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 여기서 이제 그림을 다시 한번 더 만드는 거예요. 사실 얘네들이 이렇게 고가 자체에서 넘어가지 못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20 주선을 기준으로 해서 넘겼다, 다시 붙였다, 넘겼다, 붙였다는 작업을 반복하죠. 요즘 주가는 빠졌다가 이렇게 요 자리에 보세요. 고가 권역에서 거래가 이렇게 터졌는데, 요거는 이익 실현 물량을 보기는 힘들죠. 왜냐? 닫혀져 있고, 그리고 주가를 좀더 크게 놓고 보시더라도 앞에 전 고점이 있었는데 요 자리가 안 올라왔잖아요. 그럼 요 물량은 이익 실현 물량이 아니거든요. 그럼 매집에 대한 물량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 자리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돌면서 6,500원대 여기 시세를 지금 내기 시작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면 이게 또다시 고가가 12,000원대 머물면서 이번에 시세를 12,000원이면 강하게 낸 거죠. 강하게 낸 겁니다. 근데 여기 12,000원대를 한번 내고 그 다음 또다시 냈는데 여기서 또 어떻습니까? 닫히는 자리. 이익 실현 안 하는 자리가 형성되어 버려요. 그것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기 잡았던 요 자리 밑으로는 무조건 내려온다 봐야 되거든요. 요 밑으로. 여기 밑에서 뭐 이런 장난을 좀 하겠죠. 여기, 이거를, 여기에 이 자리를 깨고 내려와서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투매가 이렇게 붙습니다. 거래량이 터진다는 거. 얘들은 지금 재매집을 해줘야 되거든요. 자, 이 거래량이 여기 딱 빠지면 터지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없다가 갑자기 팍 터지잖아요. 재매집을 할 거예요, 밑에서. 자, 이렇게 이제 여기서 이런 식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요 20주 선을 중심으로 또다시 이렇게 작업을 다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요 자리가 원래는 매수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자리죠. 그러니까 요 자리에 추천했을 겁니다. 근데 요게 여기서 한번 얘들이 살짝 올렸다가 여기까지만 약 10% 정도 아니죠. 한 8%만 올렸다가 여기서 한번 또다시 이 바닥에 대한 자리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확인하고 여기서 요렇게 딱 뜨니까, 아, 얘들이, 여기서는 이제 불매운동을 붙여서 지금 올리는 건데, 앞에서 이제 탄소 배출권 얘기하다가 더 추가적으로 말씀 안 드렸는데, 원래 여기 뒤에, 뒤에 올라왔던 요 흐름, 요 흐름은 뭐냐면, 반도체용 특수가스입니다. 반도체 특수가스요. 그게, 뭐 이런 원소 기호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게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걸 이제 생산할 수 있는 업체가 이 후성하고 두 군데죠. 원래는 SK머티리얼이죠. 이 두 군데가 원래 반도체 특수가스를 생산하면서 이것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반도체에 대한 공급이 늘어나면서 주가가 올라왔던 거예요. 반도체를 만들어낼 때 사용해야 되는 가스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지금 후성 자체도 거기에 따른 실적적인 성장이 힘입었고 지금은 또 일본 불매 관련해가지고 에칭가스 바로 브라수소라는 모멘텀으로 지금 주가를 단기간에 올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 상승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마찬가지로 이 12,000원대에서 어떻게 움직인다는 거죠. 앞에서 박스가 뚫려 갇혀져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거래가 터졌습니까? 안 터졌습니까? 터졌죠. 12,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 어때요? 자, 윗꼬리가 한번 달리고 그 다음에 또다시 윗꼬리 달리면 거래량 터집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1차적으로 단기 차익 매물이 어떻다? 나왔다라고 봐야 됩니까? 안 나왔다고 봐야 돼요? 1차적으로 나왔다라고 봐야 돼요. 나왔다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거래량이 안 터졌잖아요. 앞에서는 안 터졌는데 이번에 터졌단 말이에요. 원래는 가는 차트는 어때요? 올리고 여기서 거래량이 터지고 다시 뺐다가 다시 한번 올려보고 또다시 거래량 나오고 뺐다가 올랐을 때 거래량이 없죠. 지금은 오히려 반대로 거래량이 없었다가 없고 여기서는 터진단 말이죠. 그냥 이 물량은 이익실현 물량도 섞여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주도주가 바뀔 수 있다. 지금까지 에칭가스 관련해가지고 후성이 상당히 올라왔고 그 다음에 이제 바뀌었던 것이 제가 뭐라고 솔브레인으로 바뀌었었죠. 바뀌면서 얘도 시세를 한번 냈거든요. 근데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고가고 요번에 주가 거래량이 터져버렸어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런 에칭가스에서 또 다시 다른 쪽으로도 넘어갈 수 있고 또 반도체 불화수소 관련해서 또 다른 종목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열어놓고 됩니다. 주식은 생물입니다.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생물이에요. 그 생물을 가두려고 하면 안 되고 아 얘가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는구나 저런 방향으로 움직이는구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하는 게임입니다. 지금 후성 같은 경우에도 일단 단기 차익 매물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이런 것들이 여기서 차익 매물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지금 업황 자체는 살아있는 업황입니다. 실적이 나쁘지 않고 상당히 좋은 실적을 기록할 확률, 그럴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한번 반등을 붙이겠죠. 하지만 반등을 붙인다고 한들 아까 얘기했던 11,500원, 12,000원 위로는 뭐다? 상당한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또다시 끊어먹는 애들이 존재할 것이다. 그렇게 판단해서 주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 주가가 여기서 돌파해서 올라가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더 거래량이 없어야 돼요. 고가군요. 이 자리를 탁 터치할 때 거래량 자체가 안 나와줘야 됩니다. 근데 이 기업은 나올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앞에서 대표해서 한번 매도를 했던 것이 이 주가에 대해서 상당 부분 발목을 잡을 확률이 높아요. 투자 심리가 옛날만큼은 회복되기는 어렵지 않겠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